새로운 창사 회생된 학생들의 형태 자매는 230여 명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71일이 지났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내 형제들을 죽게 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미안하다고 모두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던 어른들은 지난 2년간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 진도에서 아이를 잃고 시금을 정폐하셨던 부모님들께서 무더운 여름날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이 사회에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강화문의 뜨거운 바닥에서 단식을 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은 또다시 강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잃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부모님께서 왜 2년 동안 거리에서 살아야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의 몸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잃고 부모님까지 잃게 될까봐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왜 우리에게 죽고 가족을 빼앗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여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4월 16일 내 형제들이 죽어갈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나요? 지금 여기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부모를 가족을 잃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대통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죽어가는 것을 지금 가만히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분들, 그날 여러분이 낸 전원부조라는 사상 최악의 오보로 303명의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미안하다고 우리는 기레기였다고 말씀하시고 2년간 뭘 찍고 뭘 쓰셨나요? 세월호에서 탈출한 생존한 이들, 가족을 잃은 이들까지 죽길 바라시나요? 지금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뭘 하고 계시나요? 303명도 모자라 수많은 생명들까지 죽길 바라시나요? 제발 제대로 된 내용을 보도해주세요. 펜으로 카메라로 이제는 더 이상 저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세월호는 바닷속에 있고 미수습자가 9번이나 계십니다. 국가는 선체를 온전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선체를 절단하겠다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해수부에서 인양의 최고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미수습자 형제자매의 눈물, 부모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 가족의 뼈조각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가족이라도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구하지도 살리지도 못했으면 가족의 손으로 돌아오게라고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는 특조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은 특조위의 선장이라고 하셨지요. 우리 형제들은 세월호 선장의 말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희생됐습니다. 저희는 특조위 선장님을 믿습니다. 세월호 세대가 된 저희들마저 희생되지 않도록 특조위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진실은 지우려고 할수록 번진다고 했습니다.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진실을 감추려고 왁가님에서도 진실은 절대 감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된 학생들의 형제자매고 친구인 우리 세월호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참사로 형제자매를 잃고 다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사과할 줄 모르고 자신의 일을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그런 어른은 되지 않기로, 그리고 공감하지 못하는 괴물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외면한 우리가, 당신들이 짓밟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힘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 잃지 말아주세요. 부모님 세대에서 밝히지 못한다면 저희 세용 세대, 저희 세대에서 꼭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이번 청문회가 마지막 청문회가 될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알고 싶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고 해결된 게 없는 지난 2년간 우리는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흔적에도 인형으로 모든 게 침몰하고 나면 우리는 그 긴 시간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시민분들 제발 이번 청문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신 특별법과 특조회가 그대로 침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4.16 가족협의회의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보나 언니, 미안하다 보나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언니들 동생들이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 삶이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형제를 잃고 남겨진 이 아이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거리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저희 엄마 아빠들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어떤 때는 바보 같아서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고 이 아이들이 직접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나에게 미안하고 우리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보너가 특별히 부탁한 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들 죽기 전에 반드시 다 밝혀놓고 갈 테니까 너무 엄마 아빠들 걱정 많이 안 해도 돼. 다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